종교개혁 주간을 앞두고 종교개혁 정신에 담긴 디아코니아, 즉 나눔과 봉사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례를 소개합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독일은 정부와 교회가 연합해 소외계층을 돕는 다양한 디아코니아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는 기독교 사회봉사국을 공식 기구로 두고 자원봉사자 교육과 소외계층 자립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속해 있진 않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재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 구스타프 베르너 목사가 설립한 이 재단의 경우 로이틀링겐 등 각지에 3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구스타프 베르너 재단이 운영하는 디아코니아 시설입니다. 이곳에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하나의 마을을 형성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시설이 들어선 이곳에는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약 500여 명이 각자 일자리를 갖고 주변 이웃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다양한 작물과 가축을 키워 판매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작품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In diesen fünf Jahren haben wir ungefähr 50 verschiedene kreativ-gestalterische Techniken eingeführt. 이곳은 비르텐베르그 주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봉사국입니다. 비르텐베르그 사회봉사국에 속한 시설만 천여 개로 약 4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신학교에 입학하려는 거의 모든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교육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Viele junge Leute entscheiden sich nach diesem Dienst dazu, einen sozialen Beruf zu haben. 이처럼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디아코니아 단체는 독일에 3만 개, 자원봉사자는 4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독일 교회 디아코니아 사회봉사국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통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독일 정부의 복지정책 수립에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한국 교회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